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원래 예제가 원그릭이었죠? 원그릭이? 원그릭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짜요? 자, 지금 하트 쉐입을 그리는 코드가 있고, 원그린다 그럼 is in 뭐, 서클, 컨스트 더블 x, 컨스트 더블 y,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return true, false 뭐 하겠죠? 이렇게 짜겠죠? 더블 스펠도 틀리네. 자, 그럼 사각형을 그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각형. 자, is in box. 트라이앵글을 또 그려야 돼. 어떻게 그릴 거야? 자, 이렇게. 이렇게 하겠죠? 자, 요게 이제 C 스타일인데, 이 얘기를 좀 먼저 해야겠네. 자, 코드 정리, 코드 정리. 자, 제가 코드 정리를 안 가르쳤더니 학생들이 코드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코드 정리하는 법을 설명할게요. 자, 요렇게 그 코드는 쫙 이렇게 눈으로 쫙 내려갔을 때 이게 뭐 하는 건지 딱딱 보여야 돼요. 내가 보기 힘들면은 남도 보기 힘들고, 그다음에 더 무서운 건 미래에 내가 봤을 때또 힘들어요. 미래에 나를 위해 하는 거고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쭉 오는데 그 코드를 분석할 때는 코드 분석할 때 시작점이 어딘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디버깅에서 들어갈 때 일단 순서대로 보잖아요. 일단 디버거로 찍더라도 어딜 찍을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 메인부터 찾겠죠. 근데 소스점 CPP인데 메인이 어딘지 눈에 안 들어와. 힘들죠? 그럼 얘네를 어딘가 딴 데로 옮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C 배울 때좀한 거는 디클러레이션은 여기 놔두고 바디를 밑으로 뺀다. 이런 거 했죠? 이런 거. 자, 이런 거할 수, 이런 걸할수 있고. 근데 그래도 뭐가 함수가 많으면 위에 막 많이 쌓여요. 그래서 분리해야 돼요, 분리. 여러 그 사람이 인간이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큰 일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이유는 쪼개서 해서 그래요. 디바이드 앤 컨커죠. 코드를 볼 때도 쪼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냐? 자, add new item 헤더 파일을 새로 만들어요. 헤더는 어떠어떠한 것들 뭐 my 헤더 하나 넣을게요. 어떠어떠한 것들이 정의가 된다. 선언을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소스가 있고 컨트롤 X로 잘라다가 컨트롤 V로 붙여요. 저도 이거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처음에 짤 때부터 이런 거다 생각하면서 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능이 일단 돌아가요.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요. 일단 막 짜는 거예요. 막 짜고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리를 해요. 어떻게 하냐? 논리 구조가 보이도록.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건 이거 옮기는 거죠. 잘안 보이니까. 아,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옮겼고 그 다음에 include로 include my header 지금 만든 거 있죠? 자, 이렇게 include를 하면은 전부 빌드가 돼요. 빌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은 컴파일러 구조상 얘를 다른 코드에서 다시 사용할 때는 요 바디가 헤더에 올라와 있어서 문제가 돼요. 링크 에러 생기거든요. 그거 기회가 되면 이게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할 거고,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add new item cpp my header .cpp를 하나 더 만들어요. 더 만들고 요 헤더 더 만들고 요 일단 얘를 복사에다 붙여요. 무식하게 작업을 하는데 그다음에 include my header 그다음에 my header 여기에는 선언만 남겨요. 이렇게 싹 잘라버려요. 선언만 남겨요.
자,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 myHeader.h를 재활용할 수 있죠. 다른 곳에서. 근데 재활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재활용할 때 헤더의 모든 바디 그 데피니션들이 다 올라와 있으면은 빌드를 그 오브제 파일, 오브젝트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링킹할 때 컴플릭트가 나요. 이거 딴데 정의한 건데 왜또 하냐?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바디는 여기 myheader.cpp 한 군데에서만 정의를 하고 얘만 여러 번 중복해서 인클루드를 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냥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인클루드 뭐좀 해줄 게 있겠죠? IO 스트림 해주고 랜드맥스가 됐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실행을 시켜보고 코드를 정리했잖아요. 실행을 시켜보고 아, 이게 잘 돌아가는지 다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은 내가 코드를 고친 다음에 코드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짜기도 해요. 테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기법이고 한때 엄청 유행했어요. 근데 그게 뭐 계산이 복잡하고 뭐좀 그런 데서는 가능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래픽스 하는 사람은 화면에 나오는 거를 뭐 픽셀 단위로 비교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보통 비교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잘안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때 유행이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그거 안 쓴다고 테스트 기반 개발은 테스트를 짜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많으니까 안 쓴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텐서플로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빌드하고 빌드하면은 기본 이그젬플이 테스트거든요. 돌리면 오케이 오케이 막 뜨는 걸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 모듈이 제대로 빌드가 됐는지를 돌려보면서 확인하는 게 자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그래서 분리를 했어요. 자, 요걸 하나 있고 다음에 이즈인 하트가 근데 이제 자, 그래서 일단 메인이 깔끔해졌죠. 근데 메인은 뭐 할지 이렇게 딱 보는 한 방에 볼수 있어야지 이렇게 있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또 어떻게 빼면 좋겠죠? 뭐 함수 이름 그냥 귀찮으니까 들어오라고 하고 정리를 해볼까요? 자, 얘네는 필요 없는 코드고, 그다음에 랜덤 넘버 이것도 제가 추가한 거였죠? 시행 횟수 점 개수 증가. 아, 에스 그 에리어 컴퓨트 에리어네. 에리어. 그럼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쫙 붙이고. 아, 편하다. 코드는 요건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아, 이 프로젝트가 하는 일은 에리어를 계산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편하죠. 아주 편하죠. 자, 그러면은 얘도 뺄수 있죠. 빼버려. 재활용을 하고 싶을 때, 다른 데서 또 쓰고 싶을 때. 뭐 절차는 똑같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다가 CPP 가서 아니, 가서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헤더 남기고 아주 편하네. 아주 편하네. 자, 타임 빌드가 안 된, 이게 뭐 헤더가 뭐가 있어야 되죠? 시타임 이런 거 해주면 되나? 자, 시아웃은 또 어디서 문제가 되나? 아, 시아웃 같은 거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하는 게 using name space std 이렇게 쳐주면은 std를 안 쳐도 이게 같은 네임 스페이스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얘를 헤더에다 갖다 놓으면은 그 헤더가 한번 인클루드가 되면은 그 인클루드한 영역까지 다 std를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전체 코드가 그냥 std를 다 쓰게 돼요. 그리고 상사한테 엄청나게 혼날 수 있어요. 니 코드에서만 std 쓰지, 난 std 안 쓰는데 왜 include 하냐고, 빌드 느려지게. 그리고 혼날 수 있거든요. 근데 CPP에서 하는 거는 이 CPP 요 안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해도 돼요.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 자, 그래서, 야, 굉장히 행복하네. 굉장히 행복해요. 깔끔하죠? 근데, 여길 보면 난장판이에요. 여기까지는 또 괜찮네. 이렇게 보면, 아, 뭐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길 가면 이제 좀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다시 또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일반화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할때 예를 들어서 뭐 이것과 비슷한 기능을 한번더짤 일이 생긴다. 그때 바로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함수를 빼버리세요. 파라미터 넣고 작동하도록.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됐고 잠깐만 시간 얼마 남았나 잠깐 볼게요. 8분 동안 이제 클래스를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아까 코드를 확장하려고 그럴 때 is in heart 모양이냐, circle 모양이냐, box 모양이냐, triangle이냐 등등을 가지고 에리어를 계산하는 걸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객체 지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컴퓨터 에리어를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걔한테 일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좀더 깔끔한 예제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할 거고, 그러면은, 에리어 컴퓨터? 뭐 넓이 계산기? 이런 걸 하나 생각해 볼수 있죠. 자, 클래스라고 돼 있으면은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 기능을 넣어버릴 수 있어요. 기능을 어떻게 넣느냐? 클래스가 있고, 보이드 이거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설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설계가 중요한 게그 여러분들 또 이제 많이 그 집착을 하는 거. 내 코드는 항상 빌드가 돼야 돼. 빌드가 안 되면 찝찝하죠. 일단 컴파일은 돼야 되잖아. 근데 요즘 함수 영어나 뭐 파이썬 뭐 이런 애들은 일부 코드가 문제가 있어도 그냥 막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막 돌려요. 저는 그것도 장점이 있다고 봐요. 특히 설계할 때. 그래서 일단 수도코드처럼 줄줄 짠 다음에 논리적으로 구조를 맞추고 그 구성을 맞추고 거기를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컴퓨터 에리어가 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얘다. 자, 일단 객체 지향을 처음 배운다면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에리어 컴퓨터에 대해서 my 뭐 ac라고 해주고 my ac. compute area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작동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함수 하나 호출하는 거랑 비해서 더 불편하네요.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요 불편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 컴퓨터가 에리어가 있는데 얘가 타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타입. 그래서 void 컴퓨터 에리어가 있으면은 if 타입이 뭐 예를 들어서 0이다. 보통 이넘 타입을 많이 쓰는데 나중에 해보세요. 그럼 컴퓨터 에리어 뭐 트라이앵글 else if 타입 1이면은 서클 else 뭐 스위치로 해도 돼요. 박스.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my 뭐 트라이앵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my try 점 타입은 1. 그 다음에 mytry.computeArea를 실행을 하면 이 안에서 분기를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하겠죠. 0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어요. mytry가 아니고 mycircle. 마이 서클 점 타입은 1.
다음에 mycircle.computerArea 이런 거 가능하겠죠? 자, 그냥 함수 호출하는 것보다는 조금 깔끔해요. 좀 깔끔해요. 왜냐하면은 이 타입과 상관없이 나는 같은 걸 호출할 수 있어. 굉장히 장점이죠. 타입과 상관없이 나는 같은 함수로 호출해서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조금 이제 코드가 좀 지저분하다 느껴지는 게 myTry 다음에 타입 0 이거 해주는 게 좀 귀찮죠. 왜냐하면 나는 얘는 항상 타입 0으로 할 거고 얘는 항상 타입 1로 할 거거든. 어떻게 하느냐. 생성자라는 게 있어요. 생성자. 일반적인 함수를 선언할 때는 앞에 void니 뭐 불이니 float니 뭐가 붙죠. 안 붙어요. 얘는 그냥 필요한 거야. 들어오는 거예요. 자, const integer, type input, 그 다음에 type.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type은 type input.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생성자 constructor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걸 선언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었죠? 요거를 이렇게 줄여버릴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인지돼요? 자, 줄여. 어이구, 아주 깔끔하네. 개념이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요. 컴퓨터 에리어, 컴퓨터 트라이앵글 에리어, 박스 에리어. 내가 삼각형에,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그래머가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도록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개념이었죠. 지금 이거는 삼각형을 계산하는 계산기, 넓이 계산기인데 얘는 삼각형이야. 그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이라는 어떤 존재를 가진 애를 만들어요. 만들고 걔가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지가 알아서 결정해. 지가 알아서 결정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확 줄어들죠. 이 안에서 코드 분기만 잘 된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 여기서는 이제 타입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넣을 수 있을 텐데 일단 가장 간단한 예를 든 거예요. 요걸 만든 이렇게 그 데이터와 그 다음에 기능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을 클래스라고 불러요. 클래스. 뭐 쉽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굉장히 편한데 뭐 지금 하품하는 거 보니까 실습할 때 제대로 익히는 게 좋을 것 같고 코드 정리하는 것만 하고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자, 클래스가 있으면은 대부분의 경우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헤더 파일을 만들어요. new item 헤더 뭐였죠? my 이름 뭐였지? 뭐 area calculator computer .h 이렇게 하고 프라그마 원스라는 게 바로 뜨네? 이건 뭐냐면은 헤더를 여러 군데서 인클루드를 해도 한 번만 빌드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여러 개가 아니고 같은 거다 해주는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좋긴 좋아요. 이걸 알아서 해주니까. 그 다음에 보통 작업을 하는 게 이거 컨트롤 X에 갖다 붙여요. 에리어 컴퓨터. 그 다음에 소스에서 인클루드를 해주면 되겠죠. 또 깔끔해졌어요. 자, 에리어 컴퓨터 삼각형으로 만들고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호출. 코드가 밖으로 나가는데 여기 다시 볼게요. 에리어 컴퓨터에서 이렇게 오죠. 자, 아까 펑션을 정의할 때 펑션의 디클러레이션을 여기 정의하고 그 다음에 바디, 데피니션 밑으로 뺐죠. CPP로 뺐죠. 클래스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클래스는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에요. 함수 선언할 때는 필수예요. 근데 클래스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얘를 라이트 클릭을 하고 퀵 액션 젠 리팩토링 있죠. 리팩토링을 많이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디클레이션 데피니션 있고 무브 데피니션 로케이션을 클릭을 하면 알아서 얘의 데피니션을 CPP 파일로 옮겨 줍니다. 이렇게. 옮겨주죠. 지금 area computer.cpp
이거 엄청 편한 거예요. 전 이거 항상 손으로 다 쳤어요. 자, 여기 재밌는 게 인라인이 붙죠. 인라인. 인라인은 왜 붙냐면은 보통 예전 컴파일러는 그 헤더에다가 바로 펑션을 정의하면은 인라인으로 작동한다고 믿었어요. 빨라진다고. 인라인 함수는 빠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함수를 메모리에 상주시켜 놓으면 호출하는 게 빠르겠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제가 테스트도 좀 많이 해봤고 한데 요즘 컴파일러는 자기가 그걸 결정한대요. 인라인을 할지 말지. 그래서 그리고 그 최적화하는 인라인으로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은 전 인라인 뺍니다. 뭐 넣고 싶으면 넣어도 돼요. 거기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리어 컴퓨터하고 콜론 에리어 컴퓨터죠. 그러니까 에리어 컴퓨터가 이거 뭐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네임스페이스하고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리어 컴퓨터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에리어 컴퓨터라는 함수다. 요 얘기예요. 클래스 에리어 컴퓨터가 네임스페이스처럼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닫아주면은, 어우, 사라졌네. 그 다음에 대신에 밑으로 가있죠. 아, 깔끔하죠? 옛날에 요거 제가 손으로 다 치면서 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편해요. 그다음에 컴퓨터 에리어 요것도 있죠? 앞에 보이드 붙는 거. 요것도 퀵 액션즈에서 이렇게 옮겨주면은 내려가요. 내려가. 쫙. 그다음에 내려가 있죠. 그다음에 보이드, 리턴 타입 보이드는 여기 앞에 알아서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정리하면서 클래스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